자국에 했잖아. 왕초, 거기서 뭐해? 여기서 뭐하냐니까. 글쎄, 어떤 돈 많은 멍청이가 글쎄 이걸 버린 거야. 그래서 내가 주워 왔다. 이런 거는 다 같이 모여서 딸이 깔따를 내놔. 아니, 이거는 찢어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냥 왕초 입어. 아, 그럼 저기 날파리 갖다 입혀. 아유, 안 돼, 안 돼. 이건 꼭 왕초가 입어야 돼. 어디 보자. 야, 속에 딱 멋있는 거 입으면 딱 멋있겠다. 아, 됐다니까. 누나가 왕초 주려고 힘들게 쇠빠리한 건데 그걸 안 입으면 어떡해요? 누나가 그거 몰래 훔쳐다 개새끼한테 물려 죽을 뻔했어요. 너 내가 훔치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지? 두 번 다시 도둑질하면 운막에서 쫓아낸다 그랬지? 여자가 돼갖고 도둑질하고 다니면 되겠냐? 에이. 지금이라도 그 집 마당에 던져놓고 오면 될 거 아니야. 누나! 내가 뭐! 너 들었지? 그래, 왕초 진짜 나빠. 이거 동태주 집어넣기면 어쨌다고. 그거 말고. 어? 나보고 여자랬어. 그럼 누나가 남자냐? 봐봐, 내가 어디 봐서 여자 같냐? 근데 왕초가 나보고 여자랬어. 누나 참 불쌍하다, 어? 그럼 그렇고 이거 진짜 지금 갖다 줄 거야?